안녕하세요. 30분 되면 시작을 합니다. 라이브에서 카드 기술 라이브를 처음 합니다. 지금 처음 하는 거라 가지고 뭔가 어색해요. 제가 기술을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가지고 웃긴 얘기지만 안녕하세요, 듀얼리스트님. 기술 썩 좋아하는 건 아닌데 기술 얘기를 합니다. 기술 컨트롤. 나중에 그 EOCS 사이트에서 회원분들이 그 별점을 주실 수 있게 할 거예요. 아, 30분이다. 아, 오늘 하는 거는 시작을 할게요. 우선 그 영상을 남겨놓을 거기 때문에 그 착시현상, 그러니까 카드 스위치를 이용해서 하는 컨트롤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컨트롤을 쭉 뽑아봤습니다. 쭉 뽑아봐가지고 15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아마 보면 볼수록 컨트롤이 비슷비슷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비슷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보면 볼수록 약간 눈치가 빠르게 볼 수가 있어요. 실전에서 쓰기에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영상으로 찍어놓기는 웬만하면 안 좋은 기술들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나중에 이제 이 방송이 끝나고 정리를 해서 뭐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에 올려놓으면은 거기서 이제 순위별로 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직접 이제 점수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점수를 매겨줄 수 있으니까. 이거 이 오늘 순위는 제 개인적인 그거예요. 개인적인 마인 생각으로 순위를 매겼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순위랑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예, 봤으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기술을 보여줄 건데 첫 번째는 루징 컨트롤이에요. 리허설의 기술이고 뭐 여기 설명에는 그 1996년에 빌 구딘과 함께 그 닥터 제이콥 델리의 카볼팅 에이스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만들어졌다고 돼 있어요. 예, 이 기술의 이제 원안은 휘트 폴튼의 뭐 라이트 레프트 스프레드 패스라고 돼 있는데 이것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선 보여드릴게요. 루징 컨트롤입니다. 카드를 한 장 가다가 한 장을 보입니다. 그리고 카드를 모아주면은 위로 올라오는 기술이에요. 기술 자체는. 그리고 여러 번 보면은 한두 번만 봐도 눈치를 채더라고요. 그 몇 번 해보니까, 사람들한테 해보니까 연속으로 여러 번 보여주기는 안 좋은 기술입니다. 그리고 금방 했던 이 부분은 알렌 에크만의 바리에이션 부분이에요. 알렌 에크만의 바리에이션 부분이 보여주고 아웃 쪽 만들고 모아줍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기술이에요. 원래 오리지널 그 리허샤의 그 루징 컨트롤은 아웃 쪽으로가 없습니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냥 역스프레드 해서 끝내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기술이에요. 이 기술 제일 처음에 봤을 때 그 리허샤가 하는 거를 이제 영상을 봤는데 이게 기술이 되나? 이게 나한테 장난치나 이게?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우선 연습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예전에 제일 처음에 했을 때 엄청 많이 해봤었는데 하면서 느낀 거는 성공률이 한 70% 정도 된다. 실패할 가능성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기술을 딱 쓰고 난 다음에 사람 얼굴을 한번 봅니다. 여기까지 딱 해놓고 중간에 있습니다 해놓고 사람 얼굴을 한번 봐요. 보면은 저 사람 얼굴에서 이 기술이 성공했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이게 딱 해가지고 중간에 넣고 신호를 줬을 때 올라옵니다 했을 때 이게 통하면은 엄청 신기하게 보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게 아주 위험한 기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전에서 이제 간간히 쓰긴 하는데 카드를 보여줄 때 여기에 포인트가 많이 가면은 안 좋아요. 네, 그래서 그냥 관객한테 카드를 고르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는 위험합니다. 사실상. 그렇고
그냥 카드 한 장 보여드릴게요 하고 가볍게 지나가듯이 하면서 카드 한 장 보여드릴게요 하고 한번 보세요 하고 여기서 포인트를 주면 좋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를 주고 집어넣고 난 다음에 올라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프레드가 이뻐야지 이 좋은 기술입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네. 이걸 이 기술을 제일 먼저 보여주는 이유는 이게 아마 요 앞으로 들어가는 기술들이 아마 제일 기본적으로 예, 기본이 되는 이제 틀을 잡아주는 기술이기도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이 순위와는 별개로 제일 좋아하는 컨트롤이라서 예, 제일 처음에 보여줍니다. 난이도는 제가 생각했을 때 중하 정도고요. 요 이제 이걸 중심으로 잡기 위해서 중하라고 정했습니다. 중하. 이거 왜 역스프레드만 할 줄 알면은 기술이 되는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효과는 중간 정도 됩니다. 실제로 그냥 이거 딱 요거를 중간으로 기준을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 동작은 중이에요. 이게 실제 스프레드 했을 때는 요런 동작이 되는데 기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동작은 이렇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동작과 약간 다르죠. 예, 그래서 중간 정도로 평가를 했습니다. 역스프레드를 잘하면은 예, 되는 기술입니다. 첫 번째 기술이에요. 혹시 기술 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바로 물어주세요. 웬만하면은 설명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예, 이게 라이브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영상을 편집해서 올릴 거기 때문에 예. 자, 첫 번째는 루징 컨트롤이었고요. 예, 두 번째는, 이거를 지워야 되는구나. 아, 처음이라서 그렇습니다. 요거를, 싹, 탁, 요렇게 하면 되나? 예, 예, 요렇게 됩니다. 요 글을, 이름을 딱딱 지어줄 걸 그랬네요. 두 번째 컨트롤은 시노비 컨트롤입니다. 엘란 리아즈의 이제 기술이고요. 2010년에 발매를 했어요. 아까 전에 저거는 1996년도에 만들어진 기술이었는데, 이건 2010년에 이제 발매를 했고 TL11에서 지금 $4.95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웠습니다. 아 계속 보다 보니까 저기 그 글자가 있네요. 네, $4.95에 배울 수가 있어요. 우선 시노비 컨트롤을 우선 보여드리면은 아 그럴까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이게 혼자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한글로 적어야지. 시노비 컨트롤. 예, 시노비 컨트롤입니다. 영어로 적으면은 이게 타자가 느려지니까 한글로 적겠습니다. 우선 시노비 컨트롤은 제가 보기엔 우선 보여드릴게요. 예, 우선 카드 한 장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잡아서 중간에다 집어넣어주고 실어주면 올라오게 되는 기술이에요. 자,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이것도 역시 아까 그거랑 똑같이 비슷한 기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7스페이드를 앞으로 빼놓고 이렇게 넣으면은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시노비 컨트롤입니다. 이 클레딘 잠깐만요. 너무 추워서 예. 이 시노비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이 이제 남아져 있어요. 그 남겨놓은 거 보면은 레리 제닝스의 라리버스라는 거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963년도인데, 예, 이 라리버스라는 기술은 이런 기술이에요. 이거, 익혀놓으면은 상당히 이거 개그적인 요소에서 마술을 쓸 때 좋은데, 카드를 가다가, 카드 한 장만 골라주세요 해가지고 카드를 보다가, 한 장이 뒤집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 카드 빼고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고 또 가다 보면은 또 카드가 뒤집어져 있어요. 또 뒤집어 놓고 카드 한 장 골라주세요 하면 또 뒤집어져 있네. 이런 식으로 개그 요소로 쓸 수 있는 카드가 계속 이렇게 뒤집어지는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기술이에요. 예. 여기서 아마 이 기술을 생각해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이게 턴 하면서 스위치되는 동작이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술에서 실전에서도 괜찮게 사용되고 이거는 역시 제 취향인데 이런 기술들은 다 그 스프레드가 이뻐야지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기술 스위치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스프레드 왼쪽의 스프레드가 이쁘게 쫙 나와야지 기술이 이쁘다는 예,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기술이 이뻐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노비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는 중간. 이거 스위치하는 동작만 연습하면 됩니다. 네. 그 스위치가 그러니까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막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서 그냥 천천히 위에서 이렇게 그냥 천천히 내리면 되는 거라 가지고 예,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 효과는 중상입니다. 이게 스위치 되는 시간이 짧아요. 효과가 더 좋다고 보는 거죠. 그 루징 컨트롤보다는. 실제 동작은 이게 중상이라고 정해놨습니다. 그 이유가 카드 바뀌는 거 말고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시연을 했을 때 카드 보여주고 카드를 덮어서 보여주는 거겠죠. 이 동작과 기술 쓰는 동작이 똑같아요. 기술 안 쓰는 동작과. 그렇기 때문에 예, 중상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된 카드가, 이거는 기술 쓸 때 선택된 카드가 탑으로 오는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 쉽게 얘기해서 카드를 보여주고 이 카드가 다시 탑으로 올 때 카드가 잘 맞춰지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여기에 딱 맞춰져야지 기술 나중에 스프레드 이쁘게 보여주고 싹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는 탑으로 정확하게 와야 되는 게 중요하고 스프레드가 이뻐야 된다. 개인적인 취향에 예, 그런 겁니다. 예, 두 번째 시노비 컨트롤이었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는 이거 다시 또 이거 딱 해야지. 3번 스윈들 컨트롤. 컨트롤. 이것도 자주 해야지 늘겠죠. 이게 하는 그 방송하는 게. 예, 종종 할 겁니다.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순위나 이렇게 이제 라이브 방송을 조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윈들 컨트롤이에요. 글자 떴지? 스윈들 컨트롤은 앤디 글레딘과 데이비드 리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보시면은 2010년도에 발매를 했고 베니싱 매직에서 현재 12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스윈들 컨트롤과 그 좀 이따 보여줄 거 그러니까 컨트롤이라는 거랑 두 개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스윈들 컨트롤은 데이비드 리갈이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은 앤디 글래드윈이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선 데이비드 리갈의 스윈들 컨트롤을 우선 보여드릴게요. 카드를 한 장 고릅니다. 예, 5와트예요. 예, 이 5와트를 중간에다가 잘 넣어줍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탑으로 올라오는 기술이에요. 이 스윈들 컨트롤은 오류가 한 게 있어요. 예, 한 번 더 해볼게요. 오류가 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탑에 있는 카드 보여주고요. 예, 이 카드를 잡아서 중간에 넣습니다. 그런데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근데 오류가 있는데 이거 실제로 해보니까 일반 관객들은 이 오류를 못 알아채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알아채기가 힘들다. 예. 저는 이거를 봤을 때 이 오류 많이 잘 알아챌 것 같은데 해보고 난 다음에 이게 오류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때서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그래서 점수를 안 좋게 줬어요. 이 기술에 대해서. 이게 원래 이 카드가 오면은 페이스업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 그런데 페이스업으로 안 나온다는 거. 그리고 예. 근데 여기 보면은 폴리슨이 그 아이디어를 같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 폴리슨의 아이디어를 약간 예를 들자면 그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약간 오류가 있어요. 그 기술에도. 카드를 한 장 고르다고 하면은 만약에 폴리슨의 그 아이디어는 여기서 카드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카드를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카드 한 장을 어떻게든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빼는 거예요. 포스처럼 쓸 수가 있는 거죠. 탑카드를. 그런데 이것도 약간 오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카드가 위에 탑카드가 한 장이 뒤집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고 몰래 뒤집는다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 카드를 보여주면서 몰래 뒤집으면은 말이 되지만 안 보여주면서 뒤집으려고 하면 이쪽 동작이 더 크기 때문에 예, 미스트리션이 안 되겠죠.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어렵지 않나 그거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은 포스로는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체인지로도 사용이 가능하기는 하지만은 굳이 체인지를 이렇게 써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뒤집어지는 오류가 너무 안 좋다고 생각이 돼요. 실제는 제가 이거는 쓰기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해보니까 그런데 통하니까 이거 난감하네.
제가 보면서 저랑 성격은 안 맞는 기술입니다. 저 해보면서 어 이게 되네 하고 난 다음에 아씨 이거 되면은 안 되는데 내 생각으로는 좀 다른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난이도는 중간 정도 됩니다. 느낌이 살리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이거를 카드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오는 느낌을 살려야 되니까 그 느낌을 살리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효과는 중하 정도. 왜 이거 예민한 사람은 안 뒤집어지는 거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술사나. 예. 그리고 실제 효과는 실제 동작은 중. 실제 동작은 같은데 예. 실제 동작은 같아요. 그 동작이 이렇게 되는 동작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정도라고 지금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잡아서 뒤집는 거 그렇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스윈들 컨트롤이었어요. 예. 실제로 해보시면은 아, 딱 느낌이 날 겁니다. 그 뒤집어지는 느낌이. 그런데 실제로는 괜찮다. 자 이제 네 번째는 거기 안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컨트롤이에요. 이름이 컨하고 짝대기가 돼있고 트롤이 들어갑니다. 네, 참 이름 특이하죠. 컨트롤로 돼있고 앤디 글래딘이 이제 설명하는데 이거는 사실 약간 저는 쓰면서 애매하다고 생각했어요. 우선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카드를 봅니다. 그래서 보여줘요. 큐 스페이드요. 제일 위에 큐 스페이드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덮는 겁니다. 그러면은 위로 올라와요.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요거는 해보니까 실제 관객들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게 너무 의심스러워요. 동작이 다이아 보여주고요. 제일 위로 올려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중간에다 집어넣고 올립니다. 자 이거는 약간 마임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카드를 그냥 가져가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이 느낌 주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써보니까 예. 딱 가져가는 척 하는 부분만 이제 잘 해결되면은 좋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드는데 예. 하기가 어렵다. 예. 이 부분에 따라서 이 기술의 승패가 이제 걸려져 있습니다. 난이도는 중상 정도로 정했어요. 저 느낌 살리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효과는 중하 정도. 스위치되는 상황 자체가 막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이 느낌이. 실제로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의심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이 동작 자체에서. 실제 동작하고는 똑같아요. 그 관객 이제 고르고 난 다음에 탑카드를 이제 가져가면서 이렇게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탑카드 가져갔을 때는 동작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 가져가는 동작이 가려져 있으니까 예, 실제 동작은 중상으로 정했어요. 가져가는 척, 우리 옛날에 그 앰비셔스 기술 쓸 때 이렇게 빼는 기술. 차라리 이런 식으로 느낌을 주면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은 들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번째, 컨트롤이었어요. 그러면은 다섯 번째, 요거 넘어가 보겠습니다. 엄청 많아요. 15개니까 아직 할 게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퍼셉션입니다. 퍼셉션 컨트롤. 이것도 다섯 번째, 5번 퍼셉션 턱 이렇게 퍼셉션 컨트롤이에요. 아 이거는 네스토어 하트. 네스토어 하트는 그 스테이지 그 마술사로 유명하죠. 이렇게 손 불팡하고 펜 탁 하면서 나오면서 아 옛날에 그 영상 엄청 많이 봤었는데 예, 그 사람의 기술이에요. 2012년에 발매를 했었고 베니싱 매직이 12달러에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이 기술들이 보통 지금 이렇게 지금 소개하는 기술들이 요즘 마스터들은 그 기술을 판매를 좀 하고 시간이 지나면 프리 튜토리얼로 많이 풀던데 지금 이거는 아직 다 풀리지가 않았어요. 한 개도. 예. 여기 크레딧에 보면은 루징 시노비 스윈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세 가지의 기술을 보고 아마 만들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느낌이 비슷해요. 예, 우선 보여드릴게요. 예, 그 퍼셉션입니다. 카드를 뒤집고 A 하트입니다. 예, A 하트를 중간에다가 잘 집어넣고 올립니다. 이런 기술이에요. 실제로 해봤을 때도 나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뒤집고 4스페이드 보여주고 올려줍니다. 이런 기술이에요. 예. 시노비 컨트롤과 거의 흡사합니다. 시노비 컨트롤과 거의 흡사한데 시노비는 턴을 하는 기술이었고 예. 이거는 위에서 내립니다. 내리는 동작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쉬워요. 그
시노비보다 조금 더 쉽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크레딧에 루징이나 스윈들을 안 집어넣었어도 되지 않나, 시노비 컨트롤에 그냥 바리에이션이라고 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기술의 이제 중요한 점은 그 타이밍되어 있는 그 스위치되는 타이밍, 스위치되는 타이밍만 신경을 쓰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난이도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시노비랑 약간 저는 이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효과는 중상. 예, 이것도 역시 스위치되는 시간이 짧아가지고 예, 효과가 좀 더 극대하게 오지 않나. 그 실제 동작은 중상. 이거는 똑같아요. 그 카드, 만약에 카드를 골라갖고 이 카드를 이렇게 보여주고 내리는 이 동작이랑 똑같습니다. 동작이 똑같기 때문에, 실제 동작하고 기술 쓰는 동작하고 똑같기 때문에 예, 중상으로 적었어요. 그래도 카드는 스위치 되니까 예, 중상 이렇게 정했습니다. 퍼셉션 다섯 번째 기술이었어요. 예. 그러면 여섯 번째는, 여섯 번째 드디어 나왔네. 근데 여섯 번째는 잠깐만요,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고, 저 사람이 이거 실수하면 너무 뭐라 그럴 것 같아가지고 잠시만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클럼지입니다. 6번 클럼지. 이거 할 말이 참 많은 기술이긴 한데 6번 클럼지예요. 이거 2013년도에 그 이원직 마술사님께서 올렸죠. 그 영상에 테마사에 제일 처음 올렸었는데, 2015년도에 그 카드 컨트롤러라는 렉처노트에서 나온 책, 김정현 마술사하고 헤카테 마술사가 쓴 38,000원짜리 책에 이 설명이 나옵니다. 나오고 그 렉처노트에서 라이브로 렉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렉처 라이브 하는 거 말고는 정확한 렉처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직 좀 안 좋아요. 클럼지에 대한 정확한 렉처가 아직 안 났어요.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요? 나와야 될 텐데. 자, 우선 이 컨트롤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 퍼셉션이나 이런 그 신호, 그러니까 나머지 루징 컨트롤, 이런 컨트롤들은 영상으로 찍기가 너무 안 좋아요. 예, 계속 돌려보거나 끊어보거나 하면은 쉽게 알 수가 있어가지고. 예, 근데 이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 찍기에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카드를 중간에서 잡아줍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오, 하트입니다. 그리고 오 하트를 중간에다가 잘 집어넣어주면은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 예, 이렇게 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 기술은 그 김정명 마스터가 이제 책에서 설명했던 방식은 아웃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웃쪽으로. 아웃쪽으로 들어가서 내려오면서 예, 스위치가 되고 신호를 주면은 올라오게 되는 이런 기술이에요. 예, 김정명 마술사는 아웃쪽으로 하지만 이원진 마술사는 10시 바깥쪽 조그가 들어간다. 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크게는 그 두 개 빼고는 이거 두 개, 이제 김정명 마술사의 기술, 이거 기술, 그러니까 컨트롤과 예, 그 이원진 마술사의 컨트롤이 똑같습니다. 그 조그가 되는 위치만 빼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10시 방향 아웃조그가 조금 더 쉬워요. 예, 10시 방향 아웃조그가 그냥 아웃조그로 해가지고 스위치하는 것보다, 이 스위치를 하는 것보다 10시 방향 아웃조그 스위치가 조금 더 쉽습니다. 제가 그냥 딱 느끼기에도 그래요. 쉬워요. 그 동작 자체가 기술 쓸 수 있는 손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웃쪽이랑 아웃사이드 조그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 부분만 차이가 있지 두 가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조금 더 낫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두 가지를 한 번에 묶어서 이제 클럼지 컨트롤러 해가지고 저도 점수를 매겼어요.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하는 컨트롤입니다. 근데 사용은 안 해요. 사용은 안 합니다, 저는. 저는 루징 컨트롤은 사용을 해요. 실제로 하도 자주 사용을 하는데, 이 클럼지 컨트롤은 사용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클럼지 컨트롤은 뭐 좀 이따가 뒤에 이제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난이도는 중상. 왜, 이거 한 손으로 스위치를 해야 돼요. 한 손으로 기술을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보면은. 예, 그리고 효과는 상. 이 효과 자체는 정말 좋아요. 착시적인 느낌이, 와, 스위치 되는 느낌이 거의 안 납니다. 이게 실전에 제가 너무 많이 봐서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완벽해요. 이 기술로 봤을 때는.
실제 동작은 중상. 위아래 패킷이 바뀌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 동작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중상으로 예, 정했어요. 이거는 중요한 점이 카드 스위치 되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예, 카드 스위치 되는 그 부분만 잘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기술 써보시면은 이 이제 내려오면서 바뀌는 부분 예, 그것만 생각하시면은 쉽게 이제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기술이에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좋은 기술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7번째 아 7번째는 따당 7번째 언더 컨트롤입니다. 언더 컨트롤 언더 컨트롤 확인 봐봐. 자 언더 컨트롤은 루크 댄시의 기술이고 2015년도에 일루전 이제 2015년도에 이제 발매를 했을 거예요. 일루전이스트에서 $5.98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크레딧 정보는 딱히 없어요. 어 이걸 보면서 생각을 했는 게 이제 기술을 쓰면은 크레딧 정보를 조금 이제 남겨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리에이션 했을 때 뭘 보고 배웠는지 그러면은 그 기술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가기가 조금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크레딧에 대한 그 마술도 다시 찾아볼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크레딧을 꼭 남겨주는 것이 사람들한테 이제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어, 이 언더 컨트롤은 아 우선 보여드릴게요. 네, 우선 탑카드 네, 요 하트 4입니다. 하트 4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신호를 주면은 바텀으로 가지요. 아 바텀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카드를 뺍니다. 그리고 카드를 잡고 네, 어? 아 이거 걸렸네요. 조금 들러왔네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편집 디딩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바텀. 근데 이거는 아 제가 여기 컨트롤들 중에 몇 개 안 됩니다. 바텀이. 근데 바텀은 우선 바텀으로 된다는 것 자체가 단점인 것 같아요. 이 컨트롤에서 바텀 컨트롤이라는 것 자체가 아 그냥 봤을 때는 클럼지를 반대로 하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아, 실제로도 클럼지 반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 기술 자체가 예. 클럼지가 그 맞지 반대고 그리고 이거는 뭐가 또 안 좋냐면은 바뀌는 시각적인 효과는 좋아요. 하지만 시작 자체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시작 자체가 그게 저는 안 좋습니다. 이게 굳이 이렇게 난감한 자세에서 시작을 해서 컨트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컨트롤이 들어가면서도 예 바텀이라는 거 그게 좀 안 좋다고 생각해요. 이 난이도는 중상이에요. 이것도 역시 한 손으로 스위치를 해야 돼가지고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효과는 중상, 스위치되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클럼지랑 비슷하게 스위치되는 부분은 눈에 걸리기 완벽하지 않나 잘 쓰면은 연습을 해서 잘 쓰면 완벽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 동작은 중, 실제 동작하고 똑같아서 상을 주고 싶은데 첫 동작이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점수를 좀 뺐어요. 너무 안 좋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스위치 타이밍만 정확하게 잡으면은 잘 쓸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 7번째 언더 컨트롤입니다. 루크 댄시 네. 제가 10시방 양아웃쪽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10시방 양아웃쪽을 그쪽 관련 기술을 좀 쓰기는 하는데 네. 그 다음 8번째 아 이거 이 기술이 좀 난해합니다. 디코브 시프트 엄마 어 디코브 시프트 이렇게 아 이거는 저 2022년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공개가 되는 기술인데 정확한 렉처가 없습니다. 아직 렉처를 찍지 않았고 정확한 렉처가 없는 게 아니고 렉처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근데 이거는 어려워요. 저도 이 기술에 대해서 이거는 약간 발전 가능성이 엄청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연습을 써가지고 해볼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이 원한자가 쓰는 걸 보면은 영상에서 보면은 깔끔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깔끔해요. 카드 이렇게 보여주고요. 10 다이아예요. 예. 카드 중간에 넣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기술이에요. 예. 이거를 그 원한자 디코브, 그 스트랜 디코브, 예, 하는 걸 보면은 깔끔해요. 깔끔하고 빠르겠습니다. 너무 엄청 빠르게 써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보여주고 막 이렇게 빠르게 쓰게 됩니다. 안녕. 또 효영. 예, 너무 빠르게 씁니다. 근데 이거를 좀 써보면서 생각했던 거는 연습을 최대한 천천히 쓸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기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 기술을 보면서 보여주고 진짜 천천히 여기에 놓겠습니다 하고 중간에다 올려져 가지고 넣어 가지고 올라오는 기술을 뭔가 천천히 표현을 할 수 있으면은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술은 그 불가리아에 살고 있는 학생의 기술입니다. 스토얀 디코브라고. 예. 아, 자기가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포함하게 됐어요. 자기가 먼저 만들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기술은 아직 그 오프라인에서 제가 몇 번 써보지를 않았습니다. 몇 번 써보지를 않았어가지고, 예. 뭐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카드가 떨어지는 타이밍, 그것만, 그 다음에 정리만, 타이밍하고 정리만 잘하면은 진짜 좋은 기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유있게 쓸 수 있는 기술이 되면. 예. 난이도는 3으로 정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거 한 손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게 딱 떨어지는 기술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렵습니다. 효과는 중입니다. 중3으로 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이걸 쓸 수 있을지 그게 의문이에요. 예, 이게 진짜 카드에 이제 꽂히는 순간 사실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랬어요. 하여튼 그렇고 실제 동작은 상 이게 상상대로만 된다면 생각대로만 된다면 실제 동작하고 정말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갔다가 보여주고 그냥 와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 동작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상으로 정했어요. 예. 그런데 실제로 스위치 타이밍을 잡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 예. 진짜 쓰기에는 진짜 어렵다고 생각해요. 제가 해보니까 어렵습니다. 아직 연습이 안 돼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나오는 기술은 앞에 나온 기술과 이제 결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기술들은 이때까지는 진짜 거의 완전한 착시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부터는 사실 스위치 기술했다는 기술이라 가지고 아홉 번째 AP 스프레드 컨트롤. 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정확한 단점이 많은 사람들이 느끼더라고요. 이게 엄청 큰 단점이 있어요. 이 AP 스프레드 컨트롤은. 그리고 AP 스프레드 컨트롤 뒤에 보면 이제 바텀으로 하는 거랑 원핸드가 같이 들어있는데 사실 바텀이랑 원핸드는 따로 뺐습니다. 탑이랑 기술 방식이 다릅니다. 예, 그냥 바텀도 하는 방식이 있다 이런 거가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 탑이 쓰는 거랑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나왔고 블루 크라운에서 지금 7.95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예, AP. 아, 우선 보여드릴게요. 카드를 한 장을 고릅니다. 요 카드를 이렇게 보여줘요. A 하트. 그리고 내려오면은 이렇게 모아서 올라오게 됩니다. 예. 다시 한번 대볼게요. 예. 이게 뭐가 큰 단점이냐면 카드 이렇게 보여주고 여기서 예, 이렇게 보여주고 올라오게 됩니다. 이 컨트롤은 솔직한 얘기로 얘기하자면 트레일러를 보면은 사기 트레일러에 영상에 딱 기술 들어가는 부분에 가림막이 싹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기술 들어가는 그 타이밍을 싹 가려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렉처에서도 정확하게 안 보여줍니다. 정확하게 안 보여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렉처를 이렇게 내면은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렉처예요. 속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예. 그리고 이 부분이 여기에 뭐가 제일 큰 단점이냐면은 카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은 카드가 중간에 돼 있어 가지고 영상으로 봐서 카드가 중간으로 돼 있어서 있는데 스위치가 되는 상태에서 이 카드가 뜹니다. 붕. 그러니까 그 거리감이 확 드러나요. 그래서 약간 제껴서 쓰면 조금 더 가려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이거를 실전에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 그 부분을 느끼더라고요. 그 제가 기술을 쓰면서 그 부분을 조금 커버를 하려고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해봐서 그나마 이렇게 잡아가지고 쓰면은
제껴서 쓰면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은 드는데 역시 그 부분은 사실 약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렉처에도 그래서 이 정면 샷을 안 보여줘요. 이 기술 쓰는 그 정확한 샷을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아 이거는 안 좋다. 그렇게 이렇게 렉처 찍는 거는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이 자기도 이거를 언급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주면 더 좋지 않았나 렉처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난이도는 3으로 정했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아웃조가 돼 있는 거를 이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간 어렵습니다. 아키라가 비슷한 방식이 있었나? 그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효과는 중상. 역시 아웃조가 느낌만 제대로 준다면 효과 자체는 엄청 좋습니다. 스프레드 컨트롤인데 탑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동작도 상으로 좋습니다. 실제 동작하고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컨트롤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그대로 내린 동작이랑 똑같이 이제 실제 동작이랑 기술 동작이랑 똑같기 때문에 아, 이 기술의 중요한 점은 아웃쪽으로 돼 있는 거를 유지시킬 때 그 유지시켜져 있는 위치가 들키지 않냐 들키느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기술입니다. 아홉 번째 그리고 열 번째 아 요것도 재밌는 컨트롤이긴 한데 DMB 컨트롤입니다. DMB 열 번째 DMB 스프레드 컨트롤 근데 2.0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2.0이라는 거는 두 번째라는 거죠. 2.0 자 DMB 스프레드 컨트롤입니다. 2.0 프랑코 파스칼리라는 마술사가 했고요. 2017년에 발매가 됐고 베니싱 매직에서 지금 12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베니싱 매직엔 다 12달러인가?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우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약간 스프레드 돼가지고 하는 컨트롤. 그 이름 자체에 스프레드 컨트롤이 들어가죠. 카드를 한 장 고릅니다. 이 컨트롤에서는 카드를 한 장 골라가지고 그 카드를 이렇게 보여줘요. 6카드 그 다음에 카드를 잡습니다. 같이 한번 보여준 다음에 지금 6카드를 봤죠. 그 다음에 이 카드를 그대로 내려서 넣습니다. 그리고 실어주면은 바텀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단점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 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원래 한 장 안 골라오고 그냥 해도 되는데 한 장을 올리면은 사실상 그냥 올리게 되면은 요렇게 올리는 게 맞지 안으로 집어넣어서 올리는 게 조금 이상하겠죠. 이렇게 자세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한 장을 고르는 게 조금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라고 하고 난 다음에 스프레드를 다시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이 기술 자체는 방식은 엄청 마음에 들어요. 저 이 아이디어는 디테일한 거에 봤을 때 방식 엄청 좋다고 생각됩니다. 카드를 보여주고 3클럽 그 다음에 그대로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바텀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스위치되는 방식은 AP 컨트롤, 스프레드 컨트롤보다 낫다고 생각됩니다. 더 이제 쉽게 만들어놨어요. 이 마술사가 이 아이디어를 난 좋다고 생각하는데 쉽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단점은 바텀 컨트롤이라는 거. 예. 아, 그래 이 기술은 DMB 스프레드 컨트롤이라는 데렌데이브 그러니까 댄버그의 기술의 바리에이션이 된 기술이에요. 2008년에 베니싱 매직에서 2008년에 발매가 됐었고 베니싱 매직에서 지금 9달러에 DMB 스프레드 컨트롤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2.0이 나왔으니까 왜 2.0이 나왔겠습니까? 조금 더 좋으니까 나왔겠죠. 예. 그리고 이 DMB 스프레드 컨트롤 2.0에 그 댄버그가 나와가지고 그 자기가 그 기술로 할 수 있는 마술을 알려줍니다. 예. 두 가지 이제 똑같아요. 똑같은데 스위치 방식이 조금 달라요. 스위치 방식이 조금 달라가지고 그 스위치 방식은 어떻게 다르냐면 원래 DMB 이제 아까 전에는 이렇게 됐는 거고 이번에는 여기서 같이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가는 것까지는 맞는데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내려옵니다. 이 스위치 방식이 달라요. 그 스위치 되는 대상의 카드가 달라집니다. 맞아요. 그 안 보여주는 게 아니고 결정적일 때 전봇대가 가려진다는 게 그러니까 전봇대가 싹 지나가요.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AP 그 스프레드 컨트롤이 그 트레일러 보시면은 싹 지나갑니다. 그 딱 중요한 순간에 그 일부러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편집으로 신심으로 넣지 않았나 그 부분을 가리려고 그 부분을 보여주면은 이게 트릭이 들킬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렉처 안에서 언급을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하여튼 AP는 그렇고요. 자, 이 이제 DMB 스프레드 컨트롤은 두 가지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위치된 대상만 지금 다릅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이제 생각하게 됐어요. 난이도는 중상.
두 손으로 스위치가 이루어지는데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보시면 2.0이 그래서 난이도를 중상 정도로 정했어요. 효과도 중상. 스위치 자체가 너무 깔끔합니다. 생각보다 보시면 해보시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바텀이라는 거 그래서 효과를 중상. 자 실제 동작은 상으로 정했어요. 실제 동작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여주고 이 동작이랑 똑같죠. AP 스피드 컨트롤도 그렇지만 예 그리고 여기 이 기술의 중요한 점은 그냥 기술만 잘 쓰면 됩니다. 이거는 기술 연습만 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라 가지고 뭐 착시 이런 거 타이밍 이런 거 생각 크게 안 하셔도 되고 기술 연습만 하실 수 있으면은 뭐 쉽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 DMB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또 다른 스타일의 기술로 넘어갑니다. 11번째 아 이제 5개 남았어요. 11번째 행핀첸 이렇게 쓰는 게 맞나 모르겠네요. 행핀첸 무브 위드 카드입니다. 아 이름 길죠. 아 이 기술은 대럴 그 엔사에 나옵니다. 7편에 엔사이클로페디아 오브 카드 슬래시라고 하죠. 예. 아, 그 또효영님이 댓글 달아줘가지고 포함하게 됐어요. 예, 유튜브 또효영님 새로운 거 잘 안 올리고 있는데 하여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도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기술이라 가지고 실전에서는 제가 써봤을 때 막 와 이게 되려나? 그리고 여기에도 단점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카드 이렇게 보여주고 이 하트입니다. 그래서 이 하트를 중간에다가 집어넣고 올라오게 되는 거죠. 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드를 잡고 A클럽 그 다음에 이렇게 편안하게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또 알레네카만이 바리에이션 해가지고 행빈첸 HPC 위드 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패키트릭으로 씁니다. 그래서 알레네카만이 아니 그 패키트릭에서 쓰는 거 보면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두 장이 있는 상태에서 카드 한 장을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면서 이렇게 던집니다. 두 장 그대로예요. 한 장 떨어뜨렸죠. 네, 이렇게 되는 기술인데 패키트릭으로 쓰면은 조금 더 당위성이 맞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카드를 이렇게 보고 얘를 바닥에다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이렇게 돼야지 되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내려놓을 이유가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잡고 있는 이유도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봤을 때는 사실 동작이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네, 이거는 패키트릭으로 쓰는 거는 EOCS 사이트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예, 이 기술 조금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한데 어떻게 사용할지 조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좋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냥 우리가 쉽게 넘어가듯이 요거 잘 기억해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이렇게 그냥 던져놓고 난 다음에 요거 잘 하고 난 다음에 뭐 기술 쓰다가 뭐 팜하고 하고 난 다음에 이거 가져와서 이렇게 꺼낸다거나 하면은 뭐 흘러가듯이 중간에 딱 쓰게 되면은 엄청 좋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 난이도는 중상. 스위치 되는 순간만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타이밍. 그리고 효과도 중상. 스위치만 잘 되면 아주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실제 동작은 중.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 동작에서. 스위치 타이밍만 잘 잡으면 장상을 조금 남게만 딱 해주면 진짜 좋지 않을까. 맞아요. 영상으로 봤을 때는 이 기술들이 웬만하면 다 괜찮은데 실제로 봤을 때는 우리가 카드를 이렇게 각도가 카드를 이렇게 딱 보게 되니까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스위치 되는 순간이 정확하게 진짜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니까 원래 행핀첸 무브에서도 정확하게 되는 게 아니니까 잔상이 조금 남아야지 아마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한번 보여주고 이 클럽입니다 하고 이렇게 그냥 던져놓고 하면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넣어야 되니까 뭐 동작이 약간 번거로워요. 그래가지고 예 한번 써보시면은 쉽게 한번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연습해 보시면 재밌는 기술, 연습하기에는 재밌는 기술이에요. 매니아들이 좋아할 만한 기술. 그렇습니다. 이제 또 12번째 이거는 더 스윙 셋 컨트롤입니다. 오래된 컨트롤이죠. 더 스윙 셋 컨트롤. 이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테리 르제롤드의 기술인데 브라인 튜더의 제네레이션 익스트림에서 언급이 됐어요. 언급이 됐고 다른 데는 없더라고요. 책으로 이거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책으로 나온 것도 없고, 이런 기술이 진짜 있었나? 이거 왠지 브레인투더가 자기가 이제 실제로 봐가지고 말로 전해 듣고 실제로 봐가지고 자기만 알고 있는 기술이 아닐까? 아는 사람만 알지 않을까? 예, 그런 기술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카드 컨트롤러에 약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잠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제 브랜투더의 제너레이션 익스트림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유튜브에 설명을 제가 참고를 잠깐 했는데, 원래 기술은 이렇게 보여주고 A 다이아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던져놓고 스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 기술은 제가 대로는 이게 어디서 봤는 것 같은데, 이거 옛날에 엄청 많이 쓰던 기술이에요. 이 기술 자체가.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 기술이 이 기술이었나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Q 다이아를 보여주고 스위치 되면서 이렇게 던지면서 되는 기술이에요. 이렇게 넣을게요. 이렇게 되는 스위치입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에 이제 설명을 보니까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밖에 나와서 뒤집습니다. 뒤집고, 유튜브에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같이 드릴게요. 바깥쪽으로 약간 뺍니다. 이렇게 카드를. 예, 그러면은 요 라인을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뒤집을 때 요 위치 그대로 이렇게 뒤집는 걸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옛날 마스터들이 엄청 많이 썼습니다. 이 기술이. 브레이크 써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스프레드에서 스위치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요렇게 바깥쪽으로 빼서 그 부분을 바로 이렇게 스위치하는데, 요 방식이 조금 더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위험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 밀어서 보여주고, 뒤집은 다음에 밀어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하자마자 밀어서 잡고 있으면은 조금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기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 장 넣는 방식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방식은 너무 흔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브랜투더의 그 렉처들을 예전에 옛날에 보면은, 거기는 이제 어떤 거는 정확하게 이제 나와 있는데 크레딧이, 어떤 거는 약간 애매하게 크레딧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술 이름이. 그래가지고 정확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 유튜브 시연을 좀 참고했다. 유튜브에 그러니까 튜토리얼을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시면 유튜브에 튜토리얼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 난이도는 중간 정도로 했어요. 스위치 동작만 연습하면 되기 때문에 떨어뜨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루징 컨트롤이랑 뭐 난이도 비슷비슷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효과는 중. 스위치 후에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기술 느낌이 너무 이게 들어가죠. 근데 옛날에 이거 엄청 많이 써봤기 때문에 우리가. 예. 실제 동작은 상으로 정했어요. 실제 동작하고 똑같으니까 이 기술 자체가. 예. 중요한 거는 스위치 된 후에 동작을 약간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약간 좋은 기술이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13번째. 이거 좀 아프다. 13번째는 바리에이션입니다. 아까 전에 스윙 셋 컨트롤 바리에이션, 그리고 덤으로 다운 스위치. 자, 이 바리에이션인데, 그 브레인투더가 바리에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에이션을 설명하면서 아마 이거를 같이 설명하지 않았나, 이렇게 됐는데, 2007년도에 브라이언 투더의 제네레이션 익스트림에 나옵니다. 우선 지금 현재는 이거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덤으로 다운 스위치가 있는 거는, 다운 스위치는 제가 언제 발매를 했더라, 2010년에 공개를 했습니다. 2010년에 공개를 해가지고 지금 프리 튜토리얼을 올려놓은 기술인데, 똑같더라고요. 저는 제가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기술이 똑같아요. 무의식적으로 보지 않았나. 누구처럼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 있다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기술로 봐주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똑같은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선 보여드릴게요. 브라이언트도의 이제 스윙셋 바리에이션이에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바리에이션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카드를, 요 카드입니다. 9하트. 예, 그 다음에 요거를 잡아서 요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탑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예, 요게 이제 바리에이션인데, 이 기술 약간 애매해요. 카드를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애매합니다. 카드를 옆으로 빼가지고 들어서 두 장이 보이게끔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내리면서 이렇게 위에다 올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올라옵니다.
예, 그리고 제 방식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튜토리얼을 풀었으니까. 그리고 제 방식은 조금 달라요. 이렇게 카드 아무거나 한 장만 골라주세요 하면 한 장을 찍겠죠. 찍으면은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이 상태로 들어서 보여줍니다. 우선. 예, 한 손으로. 그 다음에 여기, 이 카드입니다 하고 여기를 잡아요. 그 다음에 내리면서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제 방식은, 이제 카드를 보여줄 때 카드 한쪽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자, 왼손으로 나머지 여기를 눌러줍니다. 나머지 왼손 끝으로. 그 다음 위에 카드 집중시켜주고 검지손가락으로 집어넣을 수 있게 각도를 잡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잡고 빼면서 한 장만 남겨놓고 내려가면서 얘를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틀어주는 거고요. 그러면은 스위치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은 한 장만 골라주세요 해서 한점 고르면은 이거 보여주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걸 생각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튜토리얼 풀고 이제 그 판매도 잠깐 해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 여기 있네요. 예, 그리고 이거는 저기 어디고 그 카드 컨트롤러 책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 카드 컨트롤러 책에서 배울 수 있어요. 그 카드 컨트롤러 책이 38,000원이긴 하지만은 아, 수십 가지의 기술을 이만큼이나 배울 수 있습니다. 예, 이만큼이나 배울 수 있어요. 카드 클럽식 컨트롤러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두개 같이 묶어서 평가를 했어요. 제 거랑 그 바리에이션이랑 난이도는 중하. 이거 생각보다 엄청 쉽습니다. 기술 조금만 익혀보면은. 예, 엄청 쉬워요. 약간 난이도 맞아요. 효과는 중간. 그냥 평범한 스위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동작도 중간 정도라고 생각 이제 적어놨어요. 실제는 저렇게 이렇게 카드 보여줄 그게 없어요. 이렇게 카드를 그러니까 약간 기술 쓰기 위한 약간 억지 같은 동작이죠.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렇게 보여줄 이유가 없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애매하다는 거죠. 예, 이것도 중요한 거는 그냥 스위치되는 기술만 익히면 바로 할수 있는 거라 가지고 예, 약간 그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14번째 요거는 상당히 제가 괜찮더라고요. JM 슬립 컨트롤. 잠깐만 이름을 14번째 JM 슬립 컨트롤. 실제로 해보니까 효과도 괜찮았습니다. 실제로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어제 한, 하, 어제, 하필이면 어제 또 만날 일이 또 사람이 그 돼가지고 그 보여줬는데, 예, 괜찮았었어요, 이거. 예. JM 슬립 컨트롤. 우선 카드 컨트롤러에서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카드 컨트롤러 한 것만 쓰면 지금 여기 나온 기술, 여기 나온 컨트롤 중에 상당수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예. 2015년에 발매를 했어요. 그래, 우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카드를 보여주고요. 카드 이렇게. 요 카드입니다. K 하트. 요 카드. 그래서 요렇게 떨어지는 기술입니다.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 느낌, 이게 제가 책으로만 봐가지고 이 느낌이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요렇게 보여주고 요 카드입니다. 하고 요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보니까 실제로 해봐도 괜찮아요. 엄청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장 보여드릴게요 하고 난 다음에 한장 보고 이 카드예요 하고 난 다음에 이래 버리니까 그냥 쑥 그래서 그냥 끝나버리더라고요. 예, 그냥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기술이 김정영 마술사가 만든 예, 기술이에요. 여기 책에 나오고. 예, 브렌트더의 바리에이션 기술은 바텀 스위치예요. 근데 요거는 약간 탑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냥 스무스하게 보여주면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중요한 건 자연스러운 스위치. 예, 난이도는 중상 정도로 정했어요. 이 스위치 한다는 점을 자기가 이제 어느 연습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효과는 중간. 이것도 평범한 스위치 정도의 기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동작은 상이라고 했어요. 실제 동작과 그냥 똑같아요. 그 원래 우리가 그냥 이렇게 카드를 보여줬을 때 이거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 동작이랑 기술 동작이랑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실제 동작은 상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14번째. 아,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기술 마지막인데 15번째. 아, 이거를 하게 될지는 몰랐는데 프락시스 컨트롤이에요.
이름이 특이하죠. 프락시스 컨트롤. 아, 이거는 크리스 람세이의 기술이고요. 그 튜토리얼이 3년 전에 올라왔습니다. 무료로 풀려져 있는 기술이에요. 풀려져 있는 기술이고, 그 저는 3년 전에 튜토리얼 올라왔길래 그때 발매된 줄 알았는데 6년 전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로 제일 빨리 올라져 있는 거는 6년 전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원직님의 요청으로 포함하게 됐습니다. 저는 왜 이거를 넣을 생각이 없었어요. 이거 그 금요일날 저녁에, 그러니까 즉 어제 새벽에 알게 된 기술이라 가지고, 예, 난감하죠. 그거를 라이브에서 하려고 하니까. 예, 우선 보여드릴게요. 카드를 에어컨을 켰으니까 이제 온도가 다 쳐져갖고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언제 이게 카메라 또 꺼질지를 잘 모르겠어요. 카메라 꺼져도 목소리는 나가나요 혹시? 아, 긴장은 아닌데 이게 카드가 지금 요 손가락에 그냥 붙어서 이게 회전 자체가 안 보니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지금 해보니까 이게 밖에서 그냥 이게 에어컨 바람 쌩쌩한 데서 이게 손이 건조할 때 하면은 그냥 위에 잡고 살짝만 놓으면은 자동으로 싹 돌거든요. 이 기술을 해보니까 그 부분만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닌데, 예, 이게 스핀이 먹어야 되니까 카드가, 예, 카드가 스핀이 먹어야 되니까 손이 끈적끈적하다 하면은 스핀이 먹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약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거 말고는 사실 어려운 기술 아니에요. 그 스핀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스핀이 먹고 그 다음에 팜을 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 동작이 사실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팜을 해서 올리는 거. 예, 그렇게 된 거고, 우선 이 기술을 다운 스위치랑 스윙셋 컨트롤 바리션, 그거는 튜토리얼과 함께 올릴 거고요. 그리고 다른 기술들은 다 나눠서 올릴 거예요. 다 이제 베스트라는 게시판을 만들었는데 거기다 나눠서 올릴 거기 때문에 일반 분들도 들어와서 이제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기술에 점수를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점수를 주면은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등수가 나오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등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등수가 다를 수 있으니까. 예, 저는 5점 만점에 이제 그거를, 아, 그 EOCS 들어가면 5점 만점에 점수를 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되고, 다음에 또 그걸 해야 되니까 우선 등수를 제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등수를 했는데 이거를 등수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원래는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 되기 전까지만 해도 15위에 이제 마지막 15위가 마지막이죠. 15개였으니까 15위에 스윈들 컨트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스윈들 컨트롤이 이 동작 오류가 있어가지고 15위에 집어넣었었어요. 15위에 집어넣었었는데 이거 실제로 해보니까 오류가 아닌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오류가 눈에 안 띄더라고요. 그래서 한 단계 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15위를 지금 컨트롤, 앤디 글래닌의 컨트롤을 15위에 넣습니다. 이게 장점은 기술적으로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기술이 안 들어갑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기술이 아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카드 보여주고, 만약에 그냥 보여주고 잡고 그냥 가져가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예, 기술이 아예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 근데 너무 뻔해요. 예, 그냥 들킬 위험이 너무 힘들어요. 제일 의심스러워요, 이 기술 자체가. 그래서 그렇고, 예, 그 디커브 시프트 했는데 스티언 저쪽 불가리아 나의 그 시간이 지금이라서 이제 만나보네요. 예, 15위는 어쨌든 컨트롤, 앤디 글래닌. 그리고 14위를 스윈들 컨트롤로 할게요. 그래도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오류가 상당히 안 좋게 느껴집니다. 예, 뒤집어진다는 거. 원래는 이게 이렇게 와야 되는데, 맞죠? 이렇게 된다는 게 안 좋게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이 스윈들 컨트롤을, 예, 14위로. 장점은 폴리슨의 아이디어가 그나마 있어가지고 괜찮긴 한데, 예, 카드가 뒤집어지는 오류가 제일 크기 때문에 14위로 넣습니다. 그리고 13위는 두둥. 아, 저거 아직도 안 지웠네. 이거 아직 안 지웠네. 아까 제가 늦게 지웠는데. 자, 13위는 더 스윈셋 컨트롤 바리에이션. 브라이트 더와 이제 다운 스위치. 제 기술이죠.
그거를 13위로 넣었는데, 이거는 기술적으로는 쉬워요. 장점으로 치면은 기술적으로는 쉬운데, 이렇게, 그러니까 카드 확인 방법이, 그러니까 좋진 않아요. 그냥 생각해봐도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안 좋죠. 그리고 브랜트도 방식도 안 좋습니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13위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12위. 언더 컨트롤. 루크 댄시의 언더 컨트롤. 이게 장점이 특별히 없어요. 이 기술은. 예. 이게 딱히 쉽지는 않은데, 시작 자체, 동작, 10시 방향 컨트롤. 예. 그리고 더군다나 바텀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12위에 넣었어요. 예. 뒤에서 여자친구가 보고 있어가지고. 예, 잠시만요. 예, 그래서 12위에 넣었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하여튼 12위고. 그 다음에 11위는 프락시스 컨트롤 크리스 람세이. 제대로 보여주질 못했죠, 지금. 예, 크리스 람세이의 프락시스 컨트롤을 11위로 넣었어요. 11위로 넣는 이유는 기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흥미로울 것 같아요. 기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근데 저는 그렇게 기술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텀, 사실 바텀 약간 무시합니다. 무시하는 경향이 제가 좀 있어요. 이 컨트롤, 이 탑 컨트롤이랑 바텀 컨트롤은 차이가 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11의 프라시스 컨트롤은 그리고 각도가 안 좋습니다. 정면으로 안 합니다. 그 프라시스 컨트롤, 그 유튜브에 튜토리얼 쳐보면은 그 원한자가 직접 컨트롤을 해놨, 이제 튜토리얼을 해놨는데 정면 샷이 아니라 요 옆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틀어서 보여줘야 돼요. 한 요 정도. 예. 그래서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틀어서 보여주니까. 스토얀, 그, 디커브 시프트는, 예, 조금 있다가, 예. 그리고, 우선 11위까지. 그래서 프락시스 컨트롤이 11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0위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10위는 스윙셋 컨트롤로 정했어요. 트레그레드, 그, 예, 예, 맞습니다. 12 스윙셋 컨트롤. 장점은 카드 선택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일반적인 동작이에요. 우리 이거 할 때. 손톱으로, 맞아요. 손톱으로 스핀을 주면 좋긴 한데, 손톱으로 스핀을 주려면은 카드를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 꾹, 이렇게 찍고 누르고 있어야 돼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손가락으로 그냥 누르고 있어도 스핀이 생각보다 이게 잘 먹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잘 먹는데 지금 잘 안되네요. 이상하게. 하여튼 10위는 스윙셋 컨트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동작이 이게 자연스러워요. 그래가지고 10위에다 넣었어요. 단점은 스위치되는 동작이 이게 정면으로 보여주는 동작이라 갖고 대놓고 보여주는 동작이라 가지고 예, 약간 위험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10위. 자, 그 다음에 이제 9위. 햄핑첸 무브 위드 카드를 9위라고 넣었어요. 이것도 특별히 장점은 없습니다. 근데 약간 흥미로운 기술이라고 예, 생각이 들어요. 이건 스위치 부분이 예,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그래서 9위에 넣었어요. 특별한 그건 없습니다. 이게 느낌에서 실제로 보면 약간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저는 들어요. 예, 예 맞아요. 가속 원한자는 가속도 안 들어갑니다. 손가락으로 그 약간 이게 여기서 살짝만 잡으면 이게 슥 하고 이게 이렇게 쑥 하고 돌아요. 원래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끈적한 이렇게 지금 이 정도로 끈적합니다. 그래서 안 돌아요. 이게 들려요. 카드가 떨어져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들지. 원래는 이게 잡고 살짝만 놓으면은 얘가 그냥 돌아요. 예 가속도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들고 이쪽으로 가면서 살짝만 놓으면은 자동으로 돌아요. 예, 원래 기술은 하여튼 9위는 행핀첸. 그 다음에 8위, 8위는 AP 스프레드 컨트롤. 아, 이게 스프레드 컨트롤의 탑인데, 아니, 그러니까 스프레드 컨트롤에서 탑 컨트롤이라서 좋긴 한데, 아웃쪽으로 되어 있는 착시 현상을 어제 제가 이걸 해본 바로는 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 이 폭, 예, 카드를 이렇게 보여줄 때, 이 카드가 뒤로 들어가는 폭. 예, 그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8위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DMB 스프레드 컨트롤을 7위로 넣었습니다. 2.0을. 이게 바텀 컨트롤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이 스위치되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쉽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 이거를 바텀 컨트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7위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6위. 6위는
JM 슬립 컨트롤, 김정용 마술사의 JM 슬립 컨트롤을 6위로 넣었어요. 이거는 실제로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책으로 읽었을 때는 아 이거 스위치 되는 게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막상 해보니까 크게 단점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 스위치 되는 부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마무리가 된다는 점에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타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쓱 물러가듯이 흘러가는 것 때문에 예, 좋았어요. 그래서 6위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5위인데 이제 5위로 넘어가야 되죠. 5위인데 5위는 없이 4위로 공동으로 넣었습니다. 시노비 컨트롤과 퍼셉션 컨트롤을 공동 4위로 넣었습니다. 이 두 개의 느낌이 너무 비슷해서 두 개를 같이 넣고 단점이라는 이거 그 이 두 개의 컨트롤은 특히 단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카드만 보고 있으면 들킵니다. 이거 네, 절대 카드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안 돼요. 이 기술 못 씁니다. 예,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걸 보여주고 익 하고 난 다음에 내리면서 스위치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여기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들킨다는 거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킵니다. 이거 예, 이 시노비 컨트롤도 똑같아요. 들킵니다. 이거 카드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들킬 수 있다. 그 정도로 위험한 기술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공동 4위로 넣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이 기술 자체가 제가 기술에 스프레드가 들어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예, 맞아요. 이거 이런 기술들은 쓰고 성공했을 때의 쾌감이 있어요. 예, 맞아요. 그것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스위치하고 딱 내려놨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사 카드 필 때 요때의 느낌 때문에 제가 약간 개인 취향으로 약간 좋아하긴 합니다. 그리고 3위는 디커브 시프트를 넣었습니다. 3위 예, 디커브 시프트는 단점이 아직 확인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렉처가 없습니다. 렉처가 없다는 거 예. 그리고 아직 이게 정확하게 검증이 안 됐어요. 인터넷으로만 그러니까 영상으로만 해봤었기 때문에 영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진짜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썼을 때 이게 그만큼의 효과가 나오는지 그게 약간 중요 이제 궁금했고요. 그리고 당 자체 이게 행동 그 모션 자체는 진짜 단조로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여유롭게 쓸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제가 봤을 때 진짜 괜찮은 컨트롤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1위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3위로 예 했어요. 그리고 2위는 루징 컨트롤로 했습니다. 아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컨트롤이에요. 루징 컨트롤을 예 엄청 연습을 뭐 많이 하기도 했고 많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옛날부터 계속 보여주기도 했었고 해가지고 루징 컨트롤이 예 그리고 저는 이 루징 컨트롤이 부담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컨트롤이 이 기술이 생각보다 엄청 쉬워요. 예 루징 컨트롤. 그래서 루징 컨트롤을 2위로 했습니다. 근데 단점은 눈치가 빠르면 금방 알아챕니다. 생각보다 눈치 빠른 사람한테는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성공 확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거를 진짜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한 70% 그러면은 이거를 연습을 안 하고 익혀가지고 바로 썼을 때는 성공 확률이 거의 50%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거 그 리허설 마술사가 제일 처음에 했는 영상을 제일 처음에 봤을 때 보자마자 바로 알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자마자 이게 기술인가? 이 사람이 나를 갖고 장난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기 때문에 예, 그럴 때를 생각해보면은 약간 불안하긴 합니다. 이 기술 자체가. 그런데 흥미로운 기술이었어요. 엄청.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기술이기도 하고요. 예, 트릭 노출 위험이 엄청 높아요. 근데 이거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로징 컨트롤이. 그냥 이 컨트롤 자체가 저는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거 잡고 이렇게 보여주는 이 컨트롤 자체가 이쁘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2위입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루징 컨트롤 엄청 순위가 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실제로 기술을 봤을 때 아 이거 별로일 건데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예, 개인 취향입니다. 그냥 마지막 1위입니다. 1위는 클럼지 컨트롤 정했어요. 이거는 단점은 딱히 없습니다. 근데 렉처가 안 나온 상태라는 거 예? 김정명 그 마술사의 방식은 카드 컨트롤러 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카드 컨트롤러 해서 이제 배울 수 있는데 그 이원직 마술사님의 이제 클렌징 컨트롤은 예, 배울 수가 없어요. 아직 그 직접 가서 이제 대구에 가서 찾아가셔서 배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줄 거예요. 근데 이게 장점이 시각적으로 제일 뛰어납니다. 이거 그냥 눈으로 이렇게 같이 보고 있어도 안 보여요, 기술이. 그런 기술이에요. 제일 처음에 이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는 제가 막 뭐라 그랬었거든요. 이거 기술 안 좋다고 막 뭐라 그랬는데 실제로 극하고 이제 만나갖고 제일 처음에 딱 봤을 때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괜찮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고 있어도 단점이 안 보이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걸 1위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클런지 컨트롤은 그 응용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10시 각도, 이쪽 각도에 나오는 이제 기술들과 호환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게 아웃도어 쪽이 아닌데 이쪽으로 나오는 기술들과 호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그 클런지 컨트롤을 이걸 쓰고 난 다음에 큐 스피드를 보여주고 이제 내려가서 클럼지 컨트롤을 썼잖아요. 쓰고 난 다음에 카드를 잡고 지금 어디 있죠 했는데 사람들이 중간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 제일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면은 여기서 이걸 써서 보여줘도 됩니다. 중간에 있죠 하고 다시 이렇게 와도 돼요. 이런, 그러니까 이런 요즘에 나오는 기술들과 호환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뭐 사이드에서 올라오는 그 아론 피셔의 그 마술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요 사이드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다른 컨트롤에는 못 쓰는 미니 카드를 쓸 수가 있다는 거. 저의 아이디어긴 하지만 하여튼 미니 카드를, 컨트롤에 미니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또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한한 확장력이 있는데 아직 렉처는 없다는 거. 예. 그 이원직 님이 빨리 이거 렉처를 내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뭐 아마 구매를 해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순위를 정했어요. 이 순위대로 스토이안의 그 디커브 시프트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거 각도를 제가 봤을 때 정면으로 안 하고 만약에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만약에 그 천천히 이제 한다고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보여주고 이 각도에서 그냥 이렇게 넣고 이렇게 이쪽으로 쏠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재미있지 않을까. 예. 그런데 이 스테이언의 디코브 시프트도 약간 흥미로운, 그러니까 연습을 해놓고 약간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를 약간 충족시킨다. 클런지 컨트롤이 제가 1위로 해놓긴 했는데 아쉽지만 저는 안 씁니다. 쓰지는 않아요. 쓰지는 않는데 이 그냥 컨트롤 봤을 때 1위로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연습하셔서 자기가 이제 쓰는 그 각도라면은 연습해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괜찮습니다. 이렇게 15가지 기술을 이제 해봤고요. 다음에도 또 이렇게 기술의 순위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아가지고 순위를 할 수 있는 기술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체인지 하면은 체인지는 너무 많으니까 기술이. 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 종류 수가 딱 적당히 해가지고 요번에 이렇게 하게 됐고, 이것도 이원직님이 요 지금 요 착시 컨트롤 이런 걸 좀 좋아해요. 자기 클럼지를 약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를 계속 요구하는 거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했어요, 1위부터. 그래서 EOCS 사이트에 이 15가지가 따로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추첨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점수가 이제 매겨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술은 또 어떤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아마 보여질 거예요. 그 패스트를 이제 정해놓을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하시면 되고, 그 이제 방송 오늘 할 거는 분량은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분량은 배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